민수기 3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미디안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디안의 죄는 고스비 사건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스비는 사기,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미디안 족장 술의 딸로서 시몬의 족장 시브리를 유혹한 이방 예인으로서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비나스에게 시브리와 함께 죽임을 당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민수기 25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미디안인들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이 바로 바알볼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9절 31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장은 이 31장은 이러한 원수 미디안을 진멸하여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빼앗은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나누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전쟁으로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건설하는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크게 절하게 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거기 물들은 백성들 2만 4천 명을 죽게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을 죽게 한 이 미디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에 대하여 어떻게 대할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는 무리들이 권력을 잡고 세계 선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 이북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교회가 완전히 말살되고 지금도 성경책만 가져도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도 고통과 핍박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이 이 한국에도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앞날이 참
막연하게 합니다. 이럴 때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한 마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에 모세를 시켜서 모두 점령하며,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점령지 중에서 특히 미디안 정복만 이렇게 기록하시고 부각시킨 것은 미디안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발람의 꾀에 빠져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을 정복해야 하는 이 시기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며,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을 정복해야 하는 때에 이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방신, 곧 우상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발람과 같은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발람이 미디안의 왕들같이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을 볼 때에 이 발람은 미디암인 가운데 있는 자기의 처소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발락 왕 같은 권력자의 부름을 받고 재물과 명예의 눈이 어두워 거룩한 백성들을 저주하기에 본의 아니게 끌려다니는 발람과 같은 자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가나안으로 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물질과 권력으로 억누르고 회유하고 또한 거기에 빠진 지도자들이 배교하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 따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이 환난 핍박과 이 질병 노고에서 이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